오오오 저건 우리도 신기하다. 아, 저거 우리 치킨 공장 같은 데 써봤는데. 그래 그래 진짜 에이 왜 이래 진짜. 아, 진짜 진짜라니까? 치킨 공장 같은. 자 여기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야. 이곳은 혜인이가 그동안 꿈꿔온 바로 그 공간. 국내 최정예 연구원들이 세포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곳이다. 교수님이 전날 혜인이를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. 그리고 드디어 이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어. 아, 저 눈빛 봐. 정말 뚫어져라 본다, 뚫어져라. 이렇게 하면 벌어지고, 이렇게 하면 좁혀지지. 네. 내 눈에 맞게끔 하는 거. 태어나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직접 보게 된 혜인이. 글로 읽고 사진으로만 보던 것들이 혜인이의 눈앞에 펼쳐졌다.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죠. 좋아, 제가 사실 저 현미경을 이게 처음 봤거든요. 진짜 좋았어요. 평생 이게 잊지 못할 거예요. 진짜 최고였어요. 최고. 가장 최고의 날. Best day of my life. 저 얼굴 봐. 진짜로 행복해 하는 거야. 와. 혜인이는 믿었다. 아주 뻔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. 이런 것들이 모발이. 그리고 오늘 간절히 원했던 스승을 만났다. 헤어지기 전 혜인에게 꼭 전할 당부의 말이 있다는 교수님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우리 연구실에 실험한 노트들이야. 와. 진짜 제자 아끼는 제자. 예. 막 다 알려주듯이. 혜인이 일기 쓰나? 저요? 어, 너 안 쓰지. 네. 그러니까 이런 일기를 써야 돼. 이런 어떤 좀 습관이 좀 됐으면 더 좋겠고. 더 중요한 거는 열정이에요, 열정.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죽을 때 내가 눈 감기 전에 후회할 것 같다 하는 그런 테마를 한번 잡아봐.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.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도 좋아. 네. 열심히 하자. 네. 어?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. 그래.